네, 오늘 말씀 시편 11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1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시편 111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11편은 다른 몇 개의 시편과 같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송축할 자다, 주를 찬송할 자다 라고 한 이 말의 첫 글자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알파벳의 순서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주를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 왜 우리가 주를 찬양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해요.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서 그에게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은 모든 지혜, 이 세상을 사는 것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한 자들.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율례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다는 거.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죠. 오늘 시편 111편의 1절에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주를 찬송하라, 주를 송축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어디서 한다 그래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집회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자, 이 정직한 자는 내일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어요. 112편에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직하다는 말의 반대는 뭐죠? 거짓되다 라는 거죠. 거짓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거짓말을 마치 진리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난 자인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말이 거짓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사람이 만든 진리는 계속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를 의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정직한 자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것을 진리로 알고 사는 자들이 거짓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들 가운데서 찬송하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서, 그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께 찬송하는 사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신다 그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육적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아무리 큰 목소리로 아니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틀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재물을 드리고자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에서 아니면 저 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이제 왔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서 정오에 나와서 물을 깃던 여인이 이제 그 부끄러움도 없이 그 심령이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어져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들의 그 회중,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의 모임이요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인 거예요. 이 시편 111편은 아마도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를 치어서 올려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회중들을 모아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회중, 다윗의 모임이죠. 이스라엘은 그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다, 성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모임, 이거를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은 것처럼 바로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짓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자의 모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요 늘 예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다면 절대로 거짓 영에 속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거짓 영의 역사를 따라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진실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송축할 때 무엇을 송축하냐 하면 역대상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속해 있고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권도 주의 것이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다. 왜 만물이 다 주의 것이냐?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주는 만물의 가운데 거하시는 주제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찬양을 다윗이 왜 드리냐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화평케 태평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도 다윗은 주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내가 낳은 아들에게서부터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궁전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모셔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모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위엄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 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만물이 주의 것인데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를 진멸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도 감사한데 만주의 주, 모든 권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속한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감격이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 성전은 벨리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임하셨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셨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저해제에서 구원할 자의 그 이름이 내게 임했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이름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어 쫓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나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을 제거하는 이때에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평강의 왕 솔로몬의 이름이 샬렘 평강의 왕 우리 안에 평강의 왕, 어저께 멜기세덱에 대해서 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자세히 말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한 분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멜기세덱, 그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분이 그 이름으로 내게 오셨어요. 하늘의 지혜이시며 하늘의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 지혜의 근본, 시작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 나는 당연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말로만 주를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왔고 그 지혜가 내 안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면 그 지혜가 와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권도 주의 것이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 강하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나를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재산도 놔놓고 또 전쟁에 나가서 취한 그런 금, 은 이런 건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29장의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틀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모든 것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나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나올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서는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다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준 거냐 하면 주께로 말미암아 내게 준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올 때 다윗이 또는 그의 내어놓음을 두고 장로들도 내어놓고 백성들도 내어놓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 나라가 이웃 나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음으로써 풍성해지게 주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면요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인색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11절의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냐고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십니까?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주께서 거기에 더 큰 것으로 줍니다.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한 번 먹을 거 하고 나면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것을 내게 내놓으라 라고 말해요. 그가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웃에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은 빚진 것을 다 갚을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먹고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내어놓을 때 주께서 그 두랩돈을 낸 과부를 칭찬한 것처럼 주의 칭찬이 내게 임함으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직한 자의 모임은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도 주로 말미암음이요. 내가 오늘 목숨이 있고 건강한 것도 주의 은혜요.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요.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둘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이 내어놓는 것처럼 내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어놓느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내어놓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더 큰 풍성함으로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한 줌의 밀가루야 기름의 병을 엘리야를 내어놓은 그 여인이 자기 영혼에 풍성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그릇들에게도 기름을 채우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그렇게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둠의 시대에 이 기근 가뭄의 시대에 나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이것을 나눠주어서 그들도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2절로부터 다윗이 무엇을 말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신지, 그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기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기린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탐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을 탐구하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그 구속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한 모든 일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요. 신약의 모든 사건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의 말씀과 일꾼된 자들을 전해준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최초로 써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과 함께 그 뒤로 다른 책들도 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누가도 나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데어빌러 각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서 보낸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써진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을 나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가 있고 또 긴 역사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지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했느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전에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 속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모든 백성이 아담 안에서 한 인류가 되어진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길로서 주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걸 기록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이 참으로 존귀하고 어미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을 말하?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가. 하나님은 의가 되심을 영원히 기록되는 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점을 찍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드디어 그 의를 나타냈고 그 의가 영원하도록 한 번의 제사로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도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다는 것.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착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둘 것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 지금은 거류민이고 지금은 나그네같이 살고 지금은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정직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또 네 안에서 지속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지속되어지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의 의는 영원한 의가 되어졌습니다. 다시는 어떤 제사가 필요 없이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보내주셔서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직한 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의를 가진 정직한 자, 이방인이어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육체에서는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고 그랬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약속의 언약에서는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가까워지셨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십자가와 가까이졌다면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졌다면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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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아가야죠. 달려가야 돼.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주를 앙모하면서 날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그 평강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경이로운 기적들을 경이로운 많은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냥 거저 받았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대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분, 지극히 크신 만유의 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때 온전해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야 라고 불러서 할렐루 끝에 할렐루 뒤에 야 그게 뭐예요? 주예요. 아도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야라고 한 거. 그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어떻게 나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나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만 가진 영화를 얻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느냐. 이것이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너무 가치없이 할렐루야 아니요.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드신 자인지를 생각한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감격 안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실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이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운 것처럼 나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경외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제 5절 이하로는 그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이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를 언약을 삼으셨어요. 무슨 언약? 영생의 언약.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 지도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모든 백성이 즐거워 찬양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거거든요. 주께서 다 주셨으니까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놓는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것을 계속 알게 하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들은 늘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만찬을 하실 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또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떡을 떼면서 기억하라.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하죠. 근데 원래 이 성찬식은 함께 식탁에서 지금 밥을 먹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이 떡을 떼어주는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나눠주는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거기서 찢으신 그 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마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걸,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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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만찬식에 뭐 이런 빵 조가리 주고 포도주 한 잔 주는 거 마시면서 잠깐 동안 거룩거룩하게 찬송 반주해 주니까 거기서 하다가 돌아서서 나오면 금방 다투고 싸워.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 그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늘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자, 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자요, 그 의가 영원하고 그 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도록 내게 그 십자가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합니다. 그 말씀, 피와 살로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를 살리신다라고 54절에 말하죠. 이 말씀을 왜 먹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내가 십자가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억하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 땅이 되어져서 이것을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문나라 이방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다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손이 행하신 그 일들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 그의 계명은 다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요, 계명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계명은 바로 십자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들어다가 말씀을 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힘을 다하여 이건 없어요. 근데 하나 더 붙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 율법의 강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요한일서 2장 7절에 가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바로 그 사랑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정직한 자의 모임 속에 들어갔고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모임에 있고 경외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것들을 정하신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셨나요? 라는 말이 원어로는 굳게 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굳게 섰어요. 뭐가 굳게 섰어요? 진리와 공의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굳게 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가 굳게 세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굳게 세우신 겁니다. 9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속량하시며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명령하셨다는 그 언약을 명령하셨대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선포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성전을 지는 그 모든 것에 다윗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시작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셨고 이제 이 모퉁이돌에 우리가 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터 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함께 그 위에 터서 모퉁이돌로 되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여 정직한 자의 모임이여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바로 십자가더라는 것.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지혜의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져서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고 그분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의 모입니다. 오늘 20편 111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구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나로 선택된 자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 거룩한 성회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집회 가운데 나 혼자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분께 온 마음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 몸이 거룩한 몸, 이 몸이 존귀한 몸.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것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영과 거룩한 말씀으로 담고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를 앙모하며 달려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함께 거니시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다 무찌르고 다윗을 그 왕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문 나라들을 다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실 것처럼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거름인 같이 나그네 같이 종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건져내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도록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강하게 하시고 만물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이 부족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하리까?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짓된 영을 내어 쫓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는 정직한 심령이 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늘 말씀으로 먹고 묵상하여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작고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날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우셔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 알고 기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